천하야는 걸주지 실 천하야는 실 김이냐요 실 김이냐요 실 김인자는 실 김인자는 실 기심자라 실 기심자라 득 천하에 유도하니 득 천하에 유도하니 득 김인이요 득 기민이요 사득 천하이라 사득 천하의라 득 기민 유도에 득 기민 유도에 득 기심은 득 기심은 사득민이라 사득민이라 득 기심에 유도하니 득 기심에 유도함은 소욕 여지 치지요. 소욕 여지 치지요. 소 물시 이하라. 소 물시 이하라. 민지 귀냐는 민지 귀냐는 유 수지 치하여. 유 수지 치하여. 수지 주광나라. 수지 주광야라. 고로 우연 구어자 고로 위연 구어자 다랴요 다랴요 위총 구작자 위총 구작자 전야니 전야니 위 탕무 구민자는 위 탕무 구민자는 거려 주연이라 거려 주연이라 금 천하지 군에 금 천하지 군에 유 호인자면 유 호인자면 즉 제후 개 의지 구이니 즉 제후 개 의지 구이 라 제후 개 의지 구이니 제후 개 의지 구이면 수욕 무왕이라도 불가득이니라. 수욕 무왕이라도 불가득이라. 금지 요광자. 금지 요광자. 유 칠년지 병에. 유 칠년지 병에. 구 삼년지 애하니. 구 삼년지 애하니. 구의 불축이면. 구위 불축이면 종신 부득이라 종신 부득이라 구 부지어 인이면 구 부지어 인이면 종신 우욕하여 종신 우욕하여 이하머 사망이라 이하머 사망이라 시운호대 시운호대 기하 능수가 기하 능수가 제서 금닉이라 하니 제서 금닉이라 하니 차지 우야 인저 차지 우야 인저 맹자왈 맹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걸주지 실천하는 거랑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즉 하나라 마지막 왕 거랑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이 이 천하를 잃게 된 것은 무엇에서 그것이 원인이냐면 실기민나요.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실기민자는 실기심자예요. 즉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서 잃은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따라서 그 반대인 득천하에 유도하니 천하를 얻는 데에는 길이 있어요. 김인이라 그 백성을 얻는 거지. 그
그래야만 사득 천하에라. 이래야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이요. 먼저 득기민을 처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득기민에도 유도하니 백성을 얻는데도 길이 있어요. 그것은 득기심이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그래야 사득민이라. 이래야만 백성을 얻게 되는 것이요. 자, 천하를 얻으려면은 백성을 얻어야 돼. 백성을 얻으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돼.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까지 얘기됐어요. 그러면 듣기심,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도 유독 또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욕과 소오가 있어요. 소욕을 여지치지하고 소를 물시하니라. 소욕, 하고자 하는 말, 여지, 즉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여지치죠. 지, 백성이죠. 백성들과 더불어 취, 그것을 모아주는 역할을. 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주는 역할. 백성 혼자서는 안 돼. 개개인. 또 소를,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물시이어 베풀지 말아야 돼.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자, 걸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얻는 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천하를 얻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얻어야 돼. 백성을 얻는 데에서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돼. 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딱 두 가지.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또 백성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주 이게 뭐 딱 우리가 친하는 거와 또 멀리하는 그거예요. 백성들이 친하고자 하는 바, 백성들이 멀리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천하를 얻으려면 백성을 얻어야 되고, 백성을 얻으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에서는 별거 없어.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백성들과 더불어 여지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물시 베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인정 그 맹자님의 이 논리 이 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논어에도 이미 나와요. 논어에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마라. 아주 간단해요. 아니 왜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왜 그 남들한테 그것을 하게끔 하냐. 이거를 나 이분 정치적으로 나 이렇게 봤어요. 그 앞에 그래 기소부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기소부력. 예. 정확히 잘 말씀을 했네. 서에서 말씀하는 글씨. 예. 지금 이거 똑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소욕. 소욕과 소는 소는 실제로 뭐예요? 소부력이에요, 이거. 소부력. 요거든요. 그러니까 소욕은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모아주고, 그리고 소부력, 하기 싫은 거, 싫어하는 거, 소부력, 하고자 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기소부력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아주, 천하를 얻느냐, 잃느냐, 이것은 정말, 굉장히 단순한 그런 거죠. 우리는 길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무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백성의 마음이 아 남북한 통일로 가야 돼. 말하자면 지금 그거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게 되는 거고, 백성을 얻게 되면 천하를 얻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씨가 단순하게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뭐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하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돼. 이게 별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대한민국이 백성이 아닌 백성일 뿐만 아니라 진짜 천하의 으뜸가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대로 좋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좋고. 그렇게, 예. 아주 그렇죠.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맹자로 공부하면서, 야, 우리 이거 맹자, 이걸 같이 하자고 한, 이렇게, 그 논산 사는 그 어른은 지금 못 오고 계시지만 그분이 참 맹자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맹자로 공부하면서 제가 과거에 맹자로 공부할 때는 이건 딴 나라 얘기였어. 그냥 이상향 뭐냐면 아 이건 뭐 이 공부하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린 이걸 현실에서 지금 우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자의 이 예. 위민 정신, 백성을 위한 정신, 그 어짐의 정신, 그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의 최종 그것은 제시 우리 몸 하나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 그런 이 맹자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말하자면 실천하고 있어요. 맹자의 가르침. 그 참 대단한 거예요. 민지 기냐는 유수지 치하유 수지 주관이라. 백성이 귀인 어짐으로 돌아가는 거.
백성이 여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 무엇과 같으냐? 수지차요. 물이 아래로 나아갈 추자.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수지 주광야요. 또 이 짐승이 광야로 너른 들로 달려가는 것 같아. 아, 우리 집 멍멍이도 딱 풀어놓으면 아주 들판으로 나, 얘 치달래요? 좋아가지고. 자연의 현상이라. 백성들이 어짐을 좋아해요. 백성이 그 어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요새 그, 이렇게, 이 보면은 그 두루킹 댓글이 뭐냐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요새 댓글을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뭐냐면요. 예전의 댓글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증오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들은 보면요. 상당히 서로를 좀 감싸주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주려고 하고 그 이 댓글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좀 기분이 좋아요. 그 아직도 이제 소수의 막 그 이렇게 뭐 팟빵이니 이런 데 보면 그런 댓글들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하도 약 치갑댓글하고 어떤 특정 인물들을 막 그냥 공격하는 예. 그 뭐 대도 않게 공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실려있는 뉴스글에 실려있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글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해주고 또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전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고로. 의연 구호자는 달야요, 우청 구작자는 전야니, 의 탕무 구민자 거려주어라. 그러므로, 자, 이렇게 순이다라는 게 귀인. 그러므로 우연, 연못을 우회하여 구호자, 물고기를 몰아가는 것은, 이 구자. 막 몰아가는 거예요. 쉬쉬쉬 이리 저리 뭐 이렇게 그게 몰구자거든요. 연못을 위하여 물고기를 몰아가는 것은 달 수달이야. 이 수달이라는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우이총 구작자는 전해 숲을 위하여 우총 숲을 위하여 이 총이라고 하신 떨기 총자거든요, 우리가. 모음. 우리가 꽃을 모아놓은 거. 그게 총. 이 우총과 구작자 숲을 위하여 참새를 몰아가는 것은 숲속으로 그 새떼를 몰아가는 건 새매요. 그 매란 놈이 쫙 위로 뜨면 새들이 전부 막 숲속으로 숨느라고 난리예요. 아, 이게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어디서 그 이 하늘에 매 뜨는 거 보면 막 그냥 이 감탄사가 저절로는 하늘에서 크게 천천히 돌다가 어느 순간에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그 진짜 눈꺼풀살 쫙 내려와가지고 세 마리를 탁 차가지고 올라가요. 이야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뺑 돌다가 쫙 나와가지고 딱 찍고 조금 탁 이렇게 가다가 샥 올라가는데 이야 어쩜 그렇게 뭐라고 할까 깔끔해요. 깔끔 굉장히 깔끔. 세매 마찬가지 우이 탕무 다
탕이나 무 탕왕이나 무왕 같은 일을 우회하여 구민 백성을 몰아주는 것은 다름 아닌 거려주어요. 거림군과 주어입니다. 거란과 주어. 그이이 지금 그 우리가 혼수 상태라고 말하는 김 상태라든가 이그 홍발정이라고 하는 그홍 대표 야당의 이런 대표들을 보면요, 말하자면 우리 문재인 국민정 문재인으로 하여 백성을 몰아가는 것은 그 홍여 김야라 홍 대표랑 김성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어짐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자연의 흐름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지금. 금 천하지 군이 유호인자면 이제 천하의 임금이 유호인자 어짐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제후가 개의지 구이여. 그러면 다른 나라 제후들이 모두 다 의지 구여. 바로 그 호인하는 군주를 위하여 구 몰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니 시진핑이니 아베니 별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으로 해서 더 미국의 국민들을 중국의 국민 일본의 국민들을 말하자면 문재인을 위해서 몰아주는 거나 똑같아. 맹세식 없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수용 무왕이라도 수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죠 욕 뭐뭐 하려 무왕 왕노로 탐이 없다 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아 왕천 하고 싶지 않아 아이 난 그냥 그 대한민국 국민하고 나는 알콩살콩 어? 난 촛불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난 알콩살콩 살고 싶어 이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에 왕천하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 할지라도 불가득이요. 이것은 그렇게 얻어낼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위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또 다른 못된 짓 하는 녀석들이 다 거기다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천하의 왕노릇 하고 싶지 않다 해도 모두들 나한테 몰려와. 지금 그 말은 쑥을 구해서 먹고 다리고 죽 써먹고 떡 해먹고 하지만 이래야 돼요. 그런데 7년병에 3년밖에 안 되는 거. 지금 이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왕천하고 싶어하는 군주들이 많잖아요. 제후들이. 그런데 왕천한다고 신용만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구의 불축이면 종신부득이에요. 여기서 이 구의 불축 진실로 우의 불축 그것을 저축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도생자하고 돈은 나와주고 덕 흉지하고 덕은 길러주고 물 형제하고 그 존재는 꿈을 만들어주고 새 성질아 흐름은 완성시켜준다 하는 그 노자 51장의 가르침에서도 나왔는데 축할 때 이것은 가축의 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흉이라고 발음할 때는 길른다. 길른다라고 하는 흉으로 발음됐어요. 그래서
도생지, 덕, 흉집. 덕은 길러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요, 또 다른 거죠. 풀촌머리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가축을 위해서 풀을 대해서 모아놓는 거. 이게 축이에요. 쌓아둔 공신, 불태라.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그게 52장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그, 노자 도둑갱이, 여기도 그 종신 부득이라고 여기 나오네. 몸이 다하도록 그거 얻지 못해.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그것을 할 만큼 쌓아야 돼. 7년의 병에는 7년의 그 병을 구할 수 있는 약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3년짜리 갖고 되냐는 거죠. 그래서 7년의 병을 구하려면 7년 동안 쌓아야 돼.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쌓지 않고서 그런다면 평생이 가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부득이죠. 그래서 구부지어인이면 만약 어짐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종신우욕하여 몸이 다하도록 평생토록 우욕 근심에 쌓여 욕만 보다가 이하머 사망이요. 사망의 골짜기로 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슝! 시경에서 불표요. 기하 능수가 어찌 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맑을 숙자지만 선이에요, 선. 착하다. 네, 착하다. 그래서, 이, 그, 어떻게, 능, 숙, 어찌하여, 착하게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제 여기서 그냥 곧죽자라고 그래요. 곧 서는 이게 서로 상자와 같아요. 제서 서로 금리 빠짐에 그 이르니 그 어떻게 해야 저걸 잘할 수 있지? 서로 그냥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는데 미치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차지우야 이것을 일컫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나쁜 길로 좀 빠져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해보죠. 맹자왈 자포자와 자폭자와 불가여 유언야요 불가여 유언이하여 자기자와 불가여 유의하니 불가여 유의하니 언컨대 비례의를 의지 자포야요 비례의지 자포야요 오신 불능 거인 유의를 오신 불능 거인 유의 의지 자기하라 의지 자기하라 이는 인지 안택이하여 이는 인지 안택이하여 우의는 인지 정로야라
의인은 인지 정의하여. 광 완택이 불과하고. 광 안택이 불과하고. 사 정류이 불유하니. 사 정류이 불유하니. 애제라. 애제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포자 스스로 그 사나운 짓거리라 하는 녀석과는 불가 안 된다. 여유원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 또 자기자 스스로를 버리는 녀석들하고는 불가여유야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더불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거 여기서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유의 이거는 그 이 맹자 유의는 그래서 그 할 만한 걸 하는 거. 이 스스로를 버린 녀석과는 더불어 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건 이제 설명해 주는 거 언이라는 것은 이건 언 이하의 내용을 즉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식 말하자면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정리해 말하자면 또는 풀어 말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비례의를 의지자포야여 예도 아니요 의도 아닌 것 예도 없고 의도 없는 것 이것을 의지 뭐라고 읽느냐 자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포악한 또 오신불능 내 몸은 불능 뭐뭐 할 수 없어 어디에 거인유의 인에 살면서 유의 의로 말미암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거인유의 우리는 인에 늘 살면서 모든 일은 의로 말미암는 의의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은 인에 살면서 의로 말미암는 그런 것을 난 할 수 없다. 불룩 하는 것. 의지 이것을 일컬어 자기하라. 스스로를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포자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 자포자기라는 말은 이 맹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포자기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 뭐 포기한다고 죽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죽은거나 다름없는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는 예에 의거하지 않고 의에 의거하지 않고 또 자기를 갖다가 그 던져버리는 것은 거인유의 이 어짐에 살고 의로 말미암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는 인지 안택냐요 의는 인지 정노야 이건 맹자님이 딱 정의해 어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 안택냐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집이요 그게 어짐이야. 또 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늘 딱 그것은 완전 기반이라는 거예요. 인은 기반이고 의는 인지 정로야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요. 즉 방향이야. 이 인이라는 것은 근거, 기반이라면 위라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걷는 길. 그래서 우리가 그 농담으로 자주 말하는 여기다 을이라고 쓴 거.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바른 길이 아닌 거죠. 광완택이 불과하고 사종류이 불효하니 애제라.
광한테 편안한 집을 광이라는 것은 텅빌광자예요. 텅빌광자. 그러니까 방 안에 햇볕만 들어있는 거. 그게 텅 빈 거예요. 이게 뭐 물건 같은 게 있어야 이 햇볕이 들어와도 그렇게 그 가려주고 이러는데 그 뭐 방이 텅 빌려서 햇볕만 딱 들어오는 그게 텅빌광자예요.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비워서 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살지 않고 사정노의 불이야. 올바른 길을 사 버리고 이거 손수변에 있는 사자와 같죠? 이 사자는 손수변이 있는 사자와 같아요. 요거는 보통 집을 가리키는데 여기는 버리다. 우리가 사사오입게 배운 그 이승만이가 아주 악독하게 말하자면 사도 사점 몇은 딱 버려가 그 나머지를 버려가지고 오로 올린다.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예.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헌법을 개헌했다가 결국 4.19 두드려 봤죠. 그때 이 사예요. 사사오입. 그러니까 요 사포를 살 이게 이 그래서 사종로 바른 길을 버리고 부류 거기로 말미암지 않으니 애제라. 아 슬프구나. 왜 사람들은 편안한 집을 버려두고 살지 않고 또 올바른 길을 그 버려두고 왜 거기로 맘냐지 않지? 왜 거기로 다니질 않지? 지금 그런 말이에요. 맹자왈 맹자왈 그 하위 도제이 예, 제가 건너뗐네요. 죄송합니다. 예. 맹자왈 도제이 도제이 구조원이요 구조원이요 사제이 사제이 구조난이라 구조 난이라 인인이 친 기친하고 인인이 친 기친하고 장 기장이면 장 기장이면 이 천하평하리라 이 천하평하리라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제이여 도라는 것이 가까이에 있어 그런데도 구조원이야 먼 데서부터만 찾아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가까운 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그 진복씨 종표씨 말하자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린 먼 데서 찾아 그게 또 사제이 구전 아니야 또 일이라는 것은 쉬운 데 있는 일이 뭐 정말 쉬운 데 있는 건데 이 그런데도 구조원이요 구조 아니요 어려운 데서 꼭 찾으려고 해요 어려운 데 그래서 인인이 사람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친기친 장기장이 그 어버이를 정말 가까이 하고 친 장기장,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어른으로서 대우하면 이 그러면 천하평형 천하가 그러면 아주 공평하게 예, 흘러가게 돼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그 하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나쁜 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이전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재벌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보면은 말하자면 친기층 장기장 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지금 롯데 같은 경우 보면 신키코 씨가 그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이 그 신동빈하고 그 그 형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예전에 그 그 현대 정주영 씨가 또 이렇게 이제 어렵게 되니까 이 몸을 잘 못 움직이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조선 초기 왕자의 난에 비유한 왕자의 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말하자면 친기친 못해서 그렇게 이 현대가든 또 지금 그 삼성과 이재용도 마찬가지고 정말 친기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 어버이를 어버이답게 지금 이재용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친기친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버이를 정말 가까이 하고 또 어른들을 어른으로서 공경하고 이럴 수 있다면 이건 천하가 공평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공평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맹자왈. 맹자왈. 거 하위 불의 거 상이면 거 하위 불의 어 상이면 민 불가득이 치하여 민 불가득이 치하여 회거상에 유도하니 회거상에 유도하니 불신어 우면 불신어 우면 불에거상이라 불에거상이라 신어 우에 유도하니 신어 우에 유도하니 사칭 불열이라. 사친 불열이라. 불신어 사친 불열이요 불신어 우이라. 불신어 우이. 열친에 유도하니. 열친에 유도하니. 반신 불성이면. 반신 불성이면 불려로 친이라 불려로 친이라 성신에 유도하니 성신에 유도하니 불명호 선이면 불명호 선이면 불명호 선이라 선이면 불성 귀신이라 불성 귀신이라 시고로 시고로 성자는 천지 도야요. 성자는 천지 도야요. 사성자는 인지 도야라. 사성자는 인지 도야라. 맹자왈 거 하위 불에거 상이면 민 불가득이 치하라. 아, 요게 딱 전제예요. 이제 맹자께서 말씀하셔요.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불에거 상. 윗사람의 뜻을 얻지 못하면 즉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림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민불가득이 치하여 백성을 여기 불가득이 할 때 이는 없는 거로 봐도 돼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내가 관리야 내가 관리인데 내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말하자면 신임을 못 받으면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거상의 유도예요. 윗사람한테 내가 신임을 얻는 데는 유도, 길이 있어. 뭐? 이것은 불신호면 불회거상이요. 너희 벗에게 불신을 받으면, 너희 벗이 너를 믿어주질 않으면 불회거상이요. 윗사람도 너를 윗사람의 미지유야니라. 불성이면 미유 능동자야라. 불성이면 미유 능동자야라. 따라서 지극한 정성을 갖고서도 부동자,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성을 다 했는데도, 지극정성을 다 했는데도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미주야. 그런 일은 없어. 지성이면 움직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불성이면 미유능동자다. 근데 그런 것이 지성이 아닌 경우라면, 불성, 그 성실하지 않다면 미유능동자라. 움직여지는 일은 없어. 지성이라만 능동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성. 불성이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